어느 금요일 아침, 아침부터 엄마의 전화를 받고 같이 백화점에 왔어요. 너무 귀여운 아기 옷들. 엄마 찬스로 뽀또 옷 선물도 받고 점심도 얻어먹었답니다. 저녁은 치즈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걸으려고 마트로 산책 왔지요. 갤럭시 신형이 나와서 구경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보는데 내 핸드폰이 너무 구형 느낌이 나더라고요. 숫자 꿈을 꿔서 로또도 삽니다. 파이값 같은 숫자여서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결국 로또 숫자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로또 되면 뭐 할지 상상하며 아주 잠시 만 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우 바쁜 토요일, 아침 일찍 산부인과에 가서 뽀또를 봤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뽀또는 남편의 얼굴을 한 상태로 제 뱃속에 누워있네요. 이제는 토파로 누워서 자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혈압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이삭토스트를 먹었어요. 첫 번째 결혼식은 인사만 하고, 두 번째 결혼식에 가야 해서 후다닥 서울로 갑니다. 엘리에나 호텔은 두 번째인데 5층은 처음이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이 호텔에서 저기 문이 열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내 결혼식 때 부케를 봤던 친구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뿌듯하고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절약 브이로거라고 우기는 백수 임산부는 축의금을 어떻게 낼까요? 맞벌이 할 때는 매월 각자 5만원씩 총 10만원을 경조사비 통장에 넣었고 지금은 외벌이라 5만원씩 매달 넣고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가 있을 땐 경조사비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물론 부족할 때도 있어서 더 보태기도 해요. 이번 결혼식은 5만원 더 보태서 냈습니다. 32주 임산부는 차 안에서 뻗어버리고 남편은 운전을 열심히 합니다. 시댁에 잠깐 들렸는데 누드가 우리를 맞이해요. 난 본체도 안 하던 애가 내 발과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왜누라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보통 엄마 아프대. 별 생각 없지, 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결혼식장에서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 그러미. 저녁은 건너뛰었어요. 어제 무리해서 그런지 늦잠도 자고 일요일엔 집콕. 눈에 띈 애가 갑자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이 사왔어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저녁 먹고 산책을 하며 달님께 소원도 빌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오렌지 탄산이 너무 땡겨서 또 남편이 바로 사왔어요. 요즘 따라 땡기는 간식들이 많아 남편이 고생합니다. 월요일 아침,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딸기찜과 삶은 달걀 으깨서 빵에 발라먹어요. 점심은 설거지 채소와. 이날 안 찍어본 영상을 찍느라 하루 종일 촬영만 했어요. 결국 배뭉침이 생겨 누워있으니 남편이 저녁을 뚝딱합니다. 성대 상태가 어떤지 중간 점검하러 왔어요. 약을 처방해 주긴 했는데 역시나 의사쌤이 약잘 챙겨 먹고 음식 조심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약이 임산부에게 완전 안전한 약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도 처방전은 받았지만 약국엔 가진 않았습니다. 성대야, 50일 정도만 버티자. 다음 진료 예약일이 4월 4일인데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일단 저렇게 잡고 나중에 바꾸라 하네요.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프레즐이 생각나서 중간에 내렸어요. 그러던 중 엄마 전화 와서 친정에서 편집. 며칠 전부터 뽀또가 딸꾹질을 하는데 태동과 좀 다르게 두근두근한다고 해야 하나? 숨쉬기 연습을 하는 거래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간만에 일찍 일어나서 감이랑 요거트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식비가 별로 안 나가는 편이에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다른 집도 다 그런 건지 양가에서 식재료나 반찬을 얻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것저것 줘서 아직 냉파할 것들이 쌓여있답니다. 요즘 어플로 한 달 정도 고구마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배송만 남은 것 같아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저 퍼센티지. 사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죠? 이제 저도 결혼 반지가 맞질 않네요. 이러다 출산 때 못 빼면 안 되니까 붓기 좀 빠지면 당분간 빼서 보관해야겠어요. 점심으로 곰탕을 먹고 간식으로 베이글까지 흡입.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하기스 허그박스를 신청합니다. 배송비만 내면 기저귀 샘플과 맘스 안심 팬티 샘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녁도 역시 집밥. 갑자기 팝콘이 너무 땡겨서 운동 내 영화관을 다 가봅니다. 네. 롯데시네마는 벌써 마감을 해서 CGV로 왔네요. 라지 사이로 하나 시키는데 6,500원이나 해요. 그래도 CJ1 포인트가 조금 있어서 포인트를 먹이니 3,500원에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줬어요. 요즘 몸에 좋지 않은 간식거리들이 땡겨서 큰일이에요. 그래도 먹고 나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베이글,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팝콘. 자고 일어났는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급하게 볶음밥을 해먹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하기스 허그박스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기 기저귀 샘플들과 산모를 위한 물건들도 들어있어요. 맘스 안심 팬티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샘플로 오니 좋은 것 같아요.